네, 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8월 들어서 여러 가지 악재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악재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시장 돌파구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월 초에 뭐 미국에서, 뉴욕에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 부분들은 제조업 지표들입니다.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7월 그 제조업 PMI라든가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그야말로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인해서 뭔가 경제 둔화가 좀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좀 공포 심리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했고요.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1.15까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유가도 좀 급락을 하고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어제는 다행히도 이제 좀 미국 증시도 반등을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코로나19 재유행이 경기 회복 속도를 좀 둔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표가 좀 이제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앞으로 이제 부양책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또 이러한 또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책적인 대응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께서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아직까지 뭐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은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좀 동반 회복 중에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경제의 동반 회복 상태에서 민간 소비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좀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의 확장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정책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안 요인들을 좀 완화시키고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사실 아직은 제조업 지표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비 지표나 그런 것들의 체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처럼 이 딱 지표가 발표하자마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뭐 이제 경기 지표라든가 실적의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바로 피크아웃으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항상 보면은 뭔가 이제 그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급격히 좋아지는 이제 이런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조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소멸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표라든가 실적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 양상이 좀 소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이제 굉장히 안 좋았다가 뭐 실적이 한 40%, 50% 증가를 하는데 이러한 40%, 50% 증가하는 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둔화가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픽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회복 국면을 지나서 이제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경기 모멘텀의 강도는 완만하게 낮아집니다. 지금 이제 그런 적응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은 이렇게 좀 이제 낮아지는 속도에 좀 적응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3분기 이후에는 분명히 지표의 둔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이러한 둔화 가능성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에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 픽아웃에 대한 우려는 무엇보다도 좋아지는 속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게 속도가 좀 둔화되는 쪽이지 업황이라든가 뭐 EPS라든가 이런 그 절대 어떤 그 지표들의 레벨 자체가 후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좀 저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슬로우해지겠지만은 여전히 성장세는 아직까지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3분기, 4분기 가면서 이런 얘기들은 계속 더 심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픽아웃 논란보다는 추세와 방향성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 1년간 너무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시기였기 때문에 그 둔화된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둔화 시점이 빨라진 거냐, 더 늦어져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입장차가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 확인점이 이제는 고용 지표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을 때 이 보조금 뒤에 숨어있던 이 고용들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지금은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면은 사실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이번 주 내내 아마 그 부분이 시장에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고용지표의 개선을 정책 변화의 최우선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어요. 사실 고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액션을 안 하겠다는 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인데 이제 이번에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이제 그 뭐 위원들 중에서는 뭐 요번하고 다음까지 고용이 잘 나오면은 10월부터 당장 뭐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아니다. 지금 이제 델타 변이가 워낙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그 테이퍼링 시기를 갖다 내년으로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제 그제 미국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보면은 델타 변이 변수가 아무래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당초에는 뭐 8월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이제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뭔가 이제 안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뒤로 미뤄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지금 가능성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높게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전망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자 수가 한 78만 8천 명. 그래서 전월에 한 85만 명이었는데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실업률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달하고 좀 비슷해요. 네.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조금 이제 기대에 못 미치고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 정도만 나와주면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을 당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다만 계속해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연준 의원들의 어떤 스탠스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하여간에 지금 고용지표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이제 좀 숨어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고용 향후에 이런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어떤 연준의 긴축 정책과 역시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이 높아지고 실업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은 이게 뒤바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 보조금의 어떤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어지면 이런 지표들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는 참 제가 저도 주변에 여쭤봐도 시장이 참 어렵다, 방향성이 없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데요. 이럴 때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은지 팀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주 들어왔으면서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주말로 가면서 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아 이게 좀 3200도 깨지고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어제 그제 시장을 보면 3200의 지지선이 좀 지켜지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하방이 좀 확보되는 양상이었고요. 다만 지수가 여기서 이제 탄력적으로 좀 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수급이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대량으로 사면서 6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흥분은 조금 이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확인해봐야 된다. 아직 외국인들의 매수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만 놓고 봤을 때 한 3,200에서 3,300 정도의 박스권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그런 거죠. 지금 뭐 뭔가 호재가 좀 등장하였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호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좀 악재 요인들만 좀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또 순환매가 되게 빠르게 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자신감도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 쪽에 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아무래도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대응, 단기 매매. 뭐 이건 좀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일반 투자자들께서 단기 매매를 잘하시긴 힘든데 어쨌든 간에 조금 자신 있으신 분들이 이런 단기 매매. 그리고 좀 그렇지 않으면은 저점 공략, 저점 많이 빠져있는 이런 쪽으로 좀 투트랙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돌려보자. 저점 공략과 함께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하고 거기에 플러스 가능하다면 빠르게 이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선정해보자 이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오늘 김나은 캐스터는 또 어떤 종목들 집중해서 선정을 해왔는지 연결해보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모멘텀 있는 반도체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칩스입니다. AD칩스는 냉동 냉장고, 또 반도체 산업인 단일 칩 시스템 사업, 패션 사업부 이렇게 세 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 칩 시스템 사업 SoC 사업 부문은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판매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주요 제품은 8인치 웨이퍼 기반으로 생산이 진행되는데 최근에 12인치 웨이퍼 시장이 성장 하면서 이 회사 역시 12인치 웨이퍼 개발에 돌입을 했습니다. 12인치 웨이퍼는 8인치보다 더 많은 개수의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고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객사향 반도체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사내 연구소에서 약 1년간 개발을 진행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런 만큼 반도체 사업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뿐 아니라 오픈소스 기술을 이용해서 반도체 설계 플랫폼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역시 내년까지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반도체 설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이 회사는 덕산 네오룩스의 반도체와 OLED 중간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디스플레이용 OLED 발광재료 중간체와 반도체용 증착 소재가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선 OLED 사업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응용처가 모바일 기기에서 하이엔드 노트북 PC 등으로 확대되면서 제품 출하 효과가 올 한 해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낸드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하반기에는 128단 3D 낸드가 증가하면서 주력 공정이 될 예정입니다. 덕산테코피아는 HCDS라는 낸드 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삼성전자의 과점 쪽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혜성 DS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서버 트레이트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리드 프레임은 말 그대로 반도체 칩을 외부 회로에 연결하고 반도체 전체 패키지에서 칩을 지지해주는 기판 역할을 하는 주요 부품입니다. 자동차나 모바일 컴퓨터 등 전자회로가 쓰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데요. 요즘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드 프레임 설비 투자를 이 종목은 늘리고 있고요. DRAM 시장의 호황으로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춰서 패키징 기판 사업을 단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와 비메모리 전방 시장의 호조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요즘 주가도 연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요즘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리스크가 이 중국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뭐 에듀 기업에 이어서 어제는 게임 업체들이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중국 리스크 저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지 단기적으로 끝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중국 리스크 여파는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일단 지금 어떤 중국 정부의 중국 당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결국 그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어떤 그런 그 체제에 대한 정비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어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이 부분을 이제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이제 발생을 하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규제를 확대시킴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어떤 체제를 좀 정비하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서 공통점은 민간 기업들이고 지금 규제를 하는 쪽이 그리고 뭔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에 아무래도 바탕을 둔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게 영향력은 이제 갈수록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 강화를 하면서 어떤 시장을 망가뜨리
흔들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또 아무래도 좀 극도로 좀 제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결국 계속해서 하반기 내에 좀 노이즈로 남을 것이다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왜 한 번씩 이게 좀 악재로 찾아오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규제 자체는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영향력 자체는 꾸준하게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체크 정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움직이고 있죠. 앞서 이제 또 전략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전략에 기반해서 어떤 종목들 주목을 하고 계신지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좀 접근하기 쉬운 종목들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기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2분기 같은 경우에 시장 기대치가 높아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서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선진국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특히 이제 텔룰라이드 같은 그 차종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이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8.3%의 영업이익률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8년 만에 8%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품 믹스 면에서 기아가 특징이 SUV의 판매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동차 업종은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제일 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EV6라든가 최근에 사실 뭐 예약 판매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뭐 스포티지 같은 이런 신차 모멘텀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EV6 같은 차종이 이게 그 기아가 야심차게 내놓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EGMP 플랫폼의 어떤 첫 번째 이제 결과물이고 이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에 어떤 이 현대차 그룹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아가 최근에도 국내에서도 완성차 업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내수에서도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 어제 나왔습니다. 자, 기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네. 삼성전기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순매수를 많이 보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컴포넌트라든가 기판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그 세부 항목에서의 어떤 타이트한 수급 상황에서 이 고객 다변화 효과까지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5G 모바일이라든가 전장 수요가 회복되면서 고부가 제품 쪽에 아무래도 어떤 이익 기여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매출액이 아마 최고에 경신하지 않겠는가 올해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2018년에 1조 1,500억 원 이후에 1조를 넘어본 적이 없는데 3년 만에 이번에 1조 원이 아마 넘어가지 않겠는가 돌파하지 않겠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MSCC 가장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는 MSCC의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으로 레벨업이 되면서 뭔가 이제 이런 효율 개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러한 그 실적의 호조세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어떤 수급의 호전과 더불어서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또 두 가지 종목 삼성전기와 기아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